동구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오는 12월 위수탁 운영기간이 끝나는 해당 센터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는 센터장의 잦은 근무 형태 변경과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이 미비한 점을 들어 부결했습니다. 또 센터의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가 미비했던 점에 대한 집행부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점도 부결 사유로 꼽았습니다. 구의회는 이런 부결 사유를 보완하고 합당한 개선안을 제출한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